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실제는 그렇게 뭐 많이 활용은 안 되는데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가등기 문제. 어렵게 나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도 나오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가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게 가등기다. 여기서 가등기라고 했을 때 가는 임시적이다는 임시. 이건 임시적이다. 임시. 가짜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실체관계가 무르익어서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럼 그냥 사서 등기하면 돼요. 종국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살 수 있는 상황 안 되는데 마음에 든다. 그럼 매매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 앞으로 사겠습니다. 근데 예약이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도 구속력 별로 없어요. 받은 사람 100 상환하고 준 사람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예약만 있는 상태에 얼마나 구속력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사고 싶은데 나한테 앞으로 꼭 파세요. 이렇게 했더니 A가 제가 언제나 또 살 거지 기다리고 10년 20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군가 와서 나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럼 팔아야지 어떻게 해? 이렇게 팔아버려야지. 근데 이렇게 예약만 해가지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예약하느냐? 등기부에 예약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등기부 갑구에다가 현재 소유자가 A인데 나는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 예약. 그래서 여기다 매매 예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으면 B는 아직 소유자가 안 됐어. 임시적인 등기만 해놨으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A가 소유자이므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든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하든 저당권 설정하든 아예 매매로 처분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 C. 이렇게 들으면 이름 C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지. 요 가등기 날짜를 만약 1월 10일 날 가등기했다. 요걸 1월 20일 날 가등기했다. 저 처분해 버렸어. 그러면 이런 관계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등기를 지금 1월 10일 날 했다. 근데 1월 20일 날 아예 처분했어. C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만약 요 가등기권자 소유권 이전 여기다 이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해버려 여기다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언제 하느냐 얘가 1월 30일 날 했어요. 그러면 자 요 1월 30일 날 B가 뭐 했다 본등기 하게 되면 B는 소유권을 취득해 언제 1월 30일 날 그러나 순위는 어디 따라간다 요 가등기 순위 여기 따라간다 겠지 얘의 본등기 순위 이 순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B가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다만 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즉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즉, 이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낀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 이걸 중간 처분 등기다 이렇게. 이것은 본등기와 양립이 안 된다. 그럼 등기는 원칙적 직권 말소입니다. 소유권이 두 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등기는 직권 말소해 버려. 3번 소유권 말소. 원인은 본등기로 인해서 다 말소해 버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지워 버려. 그럼 비소유권 비가 본등기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과 동시에 C 제3축제 등기는 직권 말소해 버린다. 그럼 B는 소유자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전형적인 가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걸 우리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담보 목적으로 이용될 때 우리가 담보 가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예를 놓고 봤을 때 첫째,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어떤 권리가 가등기 되느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 가등기는 구주가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한다. 이 청구권이란 건 뭐냐?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권리, 권리. 그런데 이 청구권은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할 필요가 없어. 왜? 물권적 청구권이란 건 내가 물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뭐 가등기할 이유가 없지. 물권자가 됐는데. 아직 물권자가 안 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알았어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한다. 이런 얘기.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가등기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아직 소유자 안 됐을 청구권만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 청구권은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구권도 자 채권적 청구권도 시기부 정지 조건이 붙어 있거나 또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불확실하지만 확정될 청구권이다면 이것은 가등기할 수 있어요. 자 시기부 그래서 정지 조건 장래 확정 이건 세가 시정장 이거 세가 되는데 종기부
해제 조건. 부 청구권은 이건 가등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물권적 청구 가등 게 안 된다. 종기부 해제 조건부 청구권 가등 게 할 수 없다. 채권적 청구권 중에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만 가등 게 할 수 있고 이 권리에 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부동산 표시. 즉 표지해부는 가등기 못해. 권리는 본등기할 수 있는 걸 다 돼.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본등기할 수 있는 걸 다 가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선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만 돼요. 뭐냐면 설정이라든지 이전, 변경, 소멸. 이 소멸도 채권적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만 되고 보존 가등기는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존 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을 한 사람이야. 물권 취득했기 때문에 가등기할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가등기 없습니다. 처분 제한. 이건 법원에서 가압류라든가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것은 이것은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처분 제한 가등기 없어. 그래서 가등이 안 되는 거 물어보면 물권적 청구권 가등이 못한다. 종기부 권리, 해제 조건 권리, 부동산 표시, 처분 제한 가등기, 보존 가등기 없는 것들. 그러면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은 배타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복 가등기도 됩니다. 즉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 가등기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책에서는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청구권인데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등등 이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청구권의 의미는 권리에 대한 것인데 거기 보면 2번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지만 종기부 해제 조건부는 안 된다고 써놨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편 넘어가서 중복 가등기 된다고 했지. 중복 가등기 왜냐하면 이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어. 채권적 청구권은 그러니까 여러 개 허용된다는 거예요. 가등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원인이 대물 변제, 대물 반환 예약을 원유해서 가등기 형식만 빌려놓은 거예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에서 원칙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근데 거기 단독 신청이 특칙 별표하고 맨 밑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의무자 승낙서 밑줄 치고 두 번째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밑줄 치고 여기다 별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무슨 등기 아니다? 촉탁 등기가 아니야.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이게 뭐다?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독 신청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으로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단독 신청이라고 꼭 얘기해 줬어요.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에서 오른쪽에 본등기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주등기냐 부부기등기냐 형식은 모든 걸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갑구할 거냐 을구할 거냐 이것도 다 본등기가 결정해요. 소유권 가등기는 갑구해.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가등기 을구해. 모든 건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 그래서 가등기 형식에 대해서 자 가등기 절차를 보면 첫째 원칙보다 공동신청. 당연히 가등기를 혼자 못해. 공동신청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특칙 특별 규정이 있다. 두 개. 첫째가 뭐야? 의무자 승낙서.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권리자 혼자 갈 수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요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가처분 명령 촉탁 등기 아니라 뭐라고 이거? 단독으로 신청. 이거 단독. 이런 경우 단독 신청은 특징이 있어. 단독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징. 두 번 이거 하나 더 나오면 가등기 형식이나
해당군은 어디 하느냐? 모든 건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하죠. 본등기가, 즉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갑구할 것이면 가등기도 갑구, 을구할 것이면 가등기도 을구. 모든 건 다 본등기가 모두 결정해버려. 가등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본등기 절차 나왔어요. 140페이지 본등기 절차. 여기는 공동신청, 즉 단독신청이 특례는 없어. 공동신청 밑줄 치고 그 중에서 거기 3번 별표하고 3번 별표 거기 뭐라면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두 번째 줄에 그 중에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되지만 1인이 전원명의의 본등기 할 수가 없다. 꼭 기억. 전원명의 안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 했어요.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을 뿐 뭐가 안 된다? 전원명의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본등기 절차에서 자 A 소유 부동산 B, C, D 세 사람이 가등기 3분의 1씩 지분 가등기 해놨어. 그러면 이때 B는 뭐만 할 수 있다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지. B가 아 C, D를 위해서 전원명으로 본등기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29조 2항에서 나오는 것. 권리 변동에서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 이 단골로 나오는 게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나머지는 뭐 몰라도 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은 전원명으로 해야지 지분만 못합니다. 요 안 되는 건 전부 다 29조 2호로 각하됩니다. 두 번째 수인이 공동상속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에겐 본등기 할 때 이것은 거꾸로 지분만 되고 이게 안 돼.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중에서 요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이것은 29조 제2호에 따라서 각하하더라.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3번은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중에서 요거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본등기 절차 중에서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라. 공동. 근데 요 권리자 중에서 지금 여기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은 뭐만 된다?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고 전원명으로 안 된다. 근데 의무자를 봐라. 의무자. 의무자는 누구냐? 요 의무자. 이것도 중요해. 즉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가등기 당시 의무자지.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지 제3취득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 아니다. 요 말을 기억 잘해야 돼. 제3취득자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무자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저기서 봤듯이 A 앞에서 B 앞으로 가등기를 해놨다가 요 부동산이 넘어갔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즉 현재 소유자. 얘를 뭐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이건 종전 소유자. 그러면 얘가 본등결라면 본등결 때 의무자 누구를 상? 얘 권리자인데 본등결 때 의무자 누구냐? 누구를 상대로 한다? 가등기 당시 얘를 상대로 하는 거지. 이건 직권말소된단 말이야.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권리자 의무자 문제 잘 봐두세요.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거기 3번과 4번 다 같은 얘기. 4번. 4번이 바로 이런 얘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제3취득자 있을지라도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즉 종전 소유자이다. 제3취득자인 누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이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가등기하고 본등기 하려고 봤더니 목적 부분에 넘어가 있어. 그럼 누굴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고? 종전 소유자 상대로. 제3취득 얘가 아니라고. 예, 이게 누구라고? 가등기 당시 의무자예요. 알았어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고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 의무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얘기예요. 알았어요? 다 중요합니다. 지금 거기 본등기 절차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본등기 후의 조치. 여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본등기 하고 나면 자, 요 본등기 하고 나면 물권을 취득해서 언제? 본등기 한때. 근데 순위는 언제?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다면 다 직권말소. 직권말소 돼요.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 되는데 그럼 거꾸로 양립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순위만 뒤로 밀려 후순위.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가 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원칙 양립할 수 없다면 직권말소. 이건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둘 다 양립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건 직권말소인 거예요. 근데 만약 요 B가 소유권 가등기라는 게 아니라 만약 얘가 전세권 가등기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세권 가등기는 을구에 먼저 1월 10일 날 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해놨다. B는 아직 전세권자 안 됐지. 본등기 안 했으니까. 그리고 1월 20일 날 C한테 저당권 설정 등이 있어. 그럼 C는 저당권을 취득했어. 1월 10일 날. 이건 1월 20일 날. 알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1월 30일 날 얘가 B가 전세권 본등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는 1월 30일 날 전세권을 취득해. 근데 몇 순위? 1순위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가면 어떠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이건 양립이 되는 거예요. 1순위 전세권 있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뒤로 밀렸. 이 후순위 얘보다 뒤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양립할 수 있으면 요것은 후순위 중간 처분 등 요 C 등이 뭐가 됐다? 얘보다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후순위가 되고 이렇게 양립할 수 소유권 같은 건 양립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원칙적으로 직권말소했어. 여기는 원칙이란 건 예외가 있다는 거. 예외. 직권말소 안 되는 게 있어. 뭐냐? 예외는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말 제외시키는데 요 당해와 같은 말이 뭐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전과 같은 말은 대항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말소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중간 처분 등기를 양립할 수 직권말소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 직권말소, 저당권의 경매 기입등기 직권말소인데 요 경매가 뭐냐? 가등기에 앞서서 여기에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야. 그럼 가등기 전의 권리에 대한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거야. 가등기보다 앞서 있었던 근저당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다음에 요 자체 당의 상 이 말은 뭐냐? 여기에 가압류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중간 처분 등기니까 직권말소 돼 버려. 소유권 가압류. 즉 여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자를 상대로 가압류했어. 요 갑의 가압류. 갑이 가압류 직권말소 된다는 거야. 중간 처분 등기니까. 근데 을이라는 사람도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무엇을 가압류한 사람이냐? 소유자의 채권자가 아니고 요 가등기권자의 채권자가 요 가등기를 요 사람의 가등기 자체를 가압류했어. 그럼 뭐야? 요 을의 가압류는 요 가등기 상 요 해당 가등기 자체를 가압류했단 말이야. 가등기와 동격인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 처분이 아니야. 즉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요 끼인 등기 아니라 요거와 동격으로 본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당해 가등기를 목적했다. 해당 자체 상 이건 말소하지 말아라. 단서. 즉 원칙은 직권말소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말소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앞서서 먼저 임차인 있었다. 임차인 대항력을 갖췄었어. 전입신고 다 끝냈어. 그런 상태에서 임대차 끝나고 이때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했다면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는 이때 했지만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 전의 권리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말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이런 기본 원리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141페이지 보면 거기 본등기 후의 조치 중에서 첫째 1번 보시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저촉됨으로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밑줄 치고 원칙을 얘기합니다. 2번에 본등기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그 밑에 줄에 후순위가 된다. 여기 이거 이렇게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가 원칙.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42페이지 요점 정리 보면 본등기 후의 조치 중에서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본등기를 예를 들었을 때 직권 말소는 즉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끼인 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직권 말소다. 그러나 거기 보면 4번부터 보세요.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 다만부터 나온 당의 가등기 상 당의 밑줄 치고 상
그다음에 5번도 가압류 직권을 쓰면 거기 보면 다만 당의 가등이 상. 6번에 다만 가등이 전 동그라미. 7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직권 말 되지만 다만 대항력 있는 밑줄 대항력. 이건 전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다 거기 여기 사이에 낀 거 다 직권 말소 해야 돼.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하지만 예외가 당해 전 제외. 알았어요? 이런 말이 되면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당해 전 제외. 당해와 같은 말이 뭐다? 해당 자체 상. 전과 같은 말이 뭐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만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143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가등기 말소 문제는 이것도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여기도 단독신청이 특칙이 두 개 있어요. 즉 1번에 명의자가 단독 밑줄 치고 2번에 이해관계인은 명의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명의자 승낙서를 처음 보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 그래서 가등기 절차도 단독 신청이 특칙이 두 개 있고 가등기 말소 절차도 단독 신청이 특칙이 두 개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문제 23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세요. 가등기와 설명 옳은 걸 찾아야겠지. 1번 보세요. 가등기를 뭐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 여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밑줄 딱 쳐보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밑줄 쳐지지? 그건 아까 뭐라 했지?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 가등기 가처분명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 촉탁으로 촉탁 동그라미 치고. 아까 절차의 개 중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절차의 개시 네 가지 중에 뭐라고? 단독 신청 쪽에 들어가는 건데 촉탁으로 한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라고 하게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동그라미 상 이거는 직권말소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 당해 해당 상 해당 상 이건 제외시킨다. 직권말소에 제외시킨다. 당해 상. 그 다음 3번 보세요. 가등기의 보전인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아까 여기 시기부 정지조건부 아까 장래 확정될 청구권 어떻게 한다고 했지? 직권말소 안 된다고 했지? 아, 저 가등기 할 수 있다고 했지? 안 돼,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해제조건부나 또는 종기부 권리는 안 되지만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면 가등할 수 있다고 했어. 그 다음 4번처럼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 방금 말소 특징 하나 나온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고. 5번 지상권 가등기에 지상권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여기서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죠. 지상권과 전세 저당권은 양립이 되니까 뭐가 돼?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양립. 지상권 저당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면 직권 말소 되지만 지금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이렇게 후순위로 밀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출된 문제가 다 여기 전체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정리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다가등기 할 수 있다 했어. 그리고 청권은 아까 무슨 청권? 채권적 청권을 말하고 물권적 청권은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채권적 청권 중에서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 청권은 가등기 할 수 있지만 종기부나 해제조건부는 안 된다 했고 권리에 대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표제부는 가등기 못한다 했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변경 설정이나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지만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는 없다 했죠. 그다음에 본등기 절차는 공동 신청 원칙일 때 이거 특칙이 따로 없어요. 여기는 본등기할 때는 이때 권리자 중에서 뭐 수인이 가등기권자 1인은 뭐만 된다?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을 뿐 전원 명이 안 된다. 의무자 누구냐? 가등기 당시 가등기 당시 의무자 이게 누구야?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고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생기는데 그 순위는 가등기 시를 기준하더라. 그러면 이 중간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양립 즉 저촉이 되면 본등기와 저촉이 된다.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 원칙인데 예외 안 되는 거 당해 전 제외 이런 말이 붙었으면 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양립이 되면 즉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후순위 뒤로 밀려나 후순위가 돼버린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가등기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어디를 하나 잠깐 보자면 끝에 이의신청 문제만 보겠습니다. 즉 등교안이 결정 처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책에서는 207페이지 보세요. 207페이지. 많이 해줘도 너무 처음 1월, 1, 2월 달에 해주면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힘들면 힘만 들어. 그래서 어려울 땐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는 게 제일 낫지. 뭐 그냥 욕심을 부리고 막 해줘봐야 머리만 아프고 또 일찍 포기해버리고 이게 이래서 안 되겠더라고. 우선 등기법 마지막에 이의신청 문제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와. 여기는 자 이의신청이란 건 뭐냐면 등기관은 독립관청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등기를 처리합니다. 등기관도 잘못할 때가 있지. 항상 등기관 실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관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잘못되면 등기관이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여기에 불복해야 되겠다. 불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복할 거냐? 이게 바로 이의신청제다. 이의신청. 알았어요? 이의신청. 그러면 등기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등기관은. 등기관은 하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 등기관은. 응? 등기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등기관이 하는 일은 두 가지.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알았어요?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요건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걸 우리가 각하결정. 하는 걸 실행처분. 이렇게 하고. 각하결정 실행처분한다. 각하결정 이게 잘못됐을 때 등기 거절한 게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극적 부당. 이걸 안 해줬습니다라고 소극적 부당. 이 부당한 결정 처분일 때 이때 이걸 안 해준 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해준 게 잘못됐다고 따질 때, 해준 거 잘못됐다고 따질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적극적 부당을 적극적 부당이라고. 즉 부당한 결정 처분에는 소극적 부당이 있고 적극적 부당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소극적 부당에 대한 누가 신청하느냐? 즉 등기 신청한 사람, 신청인만. 등기 권리자, 의무자, 요 당사자만 가능해. 당사 신청인 당사자만 불복할 수 있어. 그런데 적적 부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청인인 당사자, 요 신청인인 요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들어간다. 요것도 들어갔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도 된다는 것이 특징이. 그리고 이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사유가 없어 제한이 없으니까 29조 11가지 다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적 부당은 사유가 딱 이건 제한돼 있어요. 이거는 사유가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29조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의 등기가 결정돼. 요 두 가지에 한해서만 돼요. 요거 하해놨어.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 신청했더니 인감증명을 첨부했더니 등기관이 안 해줍니다. 각하 불만이 생겼어. 29조 갖고 다 되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적극적 부당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똑같은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자 유치권 등기 해달라고 신청해봤어. 등기관 해줄까 안 해줄까? 유치권 등기 해달라고 신청 해줄까 안 해줄까? 각하한단 말이야. 근데 신청은 등기관 왜 안 해주냐 따지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하는데 안 해주었으면 소극적 부당이라고. 알았어요? 안 해주면. 근데 유치권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정신이 없나 그냥 모르고 그냥 등기부에 써놨어. 그건 등기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그치. 그럼 뭐야 이걸 적적 부당 잘못해준 거야. 여기에 대해서 신청인 당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해관계에도 따질 수가 있는데 사유가 1호 2호 위반. 1호가 뭐야 이게 관할 위반. 등기소를 잘못 찾아갔을 때. 2호가 뭐야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유치권 등이 여기 등기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건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소극적 부당 적적 부당까지만 보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등기관이 처분 또는 결정이 부당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방법을 불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거기 결정처분 부당한 경우란 뭐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소극적 부당과 적적 부당이 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한 걸 말합니다. 부작위라고 써놨지 안 해준 거.
적적부당한 자규라고서 하지 실행처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적부당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의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적적부당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관할 위반 등기 요거 밑줄 치고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것 2호 29조 1호 2호를 위반했을 때만 된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소극적 부당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인에 대해서 소극적 부당은 신청인인 당사자만 할 수 있지만 적극적 부당 보니까 당사자인 권리자 의무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밑줄 칠게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첫째 밑줄 꼭 쳐내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 밑줄 칠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서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내야 돼. 등기소에 법원에 내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즉 신청서 등기소에 낸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2번에 보면 거기 보면 자 새로운 사실 신사실이나 신증거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따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 3번에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밑줄 치고 아무 때나 즉 3개월 이내 6개월 이런 게 없어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밑줄 치고 4번에 집행정 효력이 없다 밑줄 칩니다 이의신청하더라도 등기 절차에 영향 안 미칩니다. 이의신청하더라도 등기가 효력이 정지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의신청하면 여기 안 해준 시점 있어요. 이때, 이때 등교안이 이 각하결정 시행처분 이 시점, 이때가 기준시, 이 기준시가 이때야. 기준시는 이 각하결정 시행처분 이 시점 기준이니까 이때 없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와 따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때 안 나타난 거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청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그리고 없고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아무 때나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 다시 한번 없는 게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첫째 기간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이시하지 못한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다음 아까 대표적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첫째 절차상 이 신청 어디 한다. 이 신청 어디 한다 했어요? 이 신청은 예? 신청은 법원에 하지 관할 지방 법원에 하는 거지만 이 신청서를 낼 때 어디에 내라고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 당의 등기소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제출해라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즉 따지려면 법원에 가 따지는데 직접 가지 말고 어디다 신청을 내라고 등기소를 통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의신청할 때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잘못돼서 이의신청할 때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에는 뭐가 있다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지만 그럼 이의신청할 때는 누가 잘못했냐 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러면 등기관은 독립관청이므로 얘한테 가서 따져봐야 해결을 못해줘 그렇다면 어디 가라는 거야 등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여기다 관할 지방법원이 있단 말이야 요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지만 직접 요 건너뛰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의신청 어디 하는 거라고? 법원에 하는 건데 신청서는 여기다 내라는 거야. 이 신청서를 알았어요? 신청서는 등기소 당의 등기 여기 내라. 왜? 등기관이 한 번 더 확인하겠다. 그래서 등기관이 아니 내가 처리한 게 불만이 생겼네.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유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봤더니 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쪽팔리게 법원 보내지 말고 여기서 끝내라는 여기다 상당한 처분을 해서 마무리 짓고 끝내버린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나 생각해봤더니 역시 이유가 없어. 정확한 처리한 거야. 그러면 이때 등기관은 이걸 법원에 보내야 돼. 이쪽 법원에 송부합니다. 3일 이내. 3일 이내 이유서를 첨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이유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3일 이내 법원을 송부해버리면 법원에서는 등기관보다 좀 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법관들이 판단하겠다는 그래서 법원에서 과연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하기 전에는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의신청에 대한 명령에 따른 등기야 결정하고 나면 등기를 명령합니다. 등 기재 명령 같이 이렇게 명령. 결정 전에만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만약
이유가 있으면 등기를 명령하는 것이고 만약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 기각이나 각하결정.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여지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다툴 수는 없어.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의신청할 땐 당사자 이의신청인이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등기관이 직접 따져봐야 소용이 없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의신청 절차 아까 얘기했고 조치 1번 등기관은 자 이의신청에 대해서 3일 이내 의결 붙여서 지방법원에 송부해라 이렇게 나왔죠. 만약 각하결정 이유가 있으면 등기를 실행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실행처분에서 역시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의결서 첨부해서 법원에 송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복종 절차를 보시면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항고나 재항고는 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다른 불복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자 거기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등교의 처분은 이의신청 내용 틀린 거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 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지?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인 위법하다 이의신할 수 없다. 이거는 저 권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구술한 서면으로 해야 되며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했지? 아무 때나 된다 했어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했죠? 그 다음 5번 질문은 각하결정을 뭐라고? 소극적 부당. 요 각하결정을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소극적 부당. 거절한 거. 이거는 사유 제한이 없다 했지? 즉 부당하다는 이유면 충분하다는 것은 29조 11가지 다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가지 사유. 1호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당하다는 사유 족하다. 이것은 등기법 29조 11가지 사유 어디에 해당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적적 부당은 29조 1호 이유로 제한된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제한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해도 그래서 등기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절차의 개시와 관련해서 아까 뭘 봤냐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복습하고 나서 뭘 보셨어요? 첫 시간에 원인 증명 정보. 원인 증명 정보는 검인계약서 주의하라 했지? 언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계약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검인계약서 필요 없다 했죠? 그리고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어떻게 하라 했지? 판결서 자체에 검인을 받으라. 이해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와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지증을 설명해 줬죠. 그리고 법원이 확정 판결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낼 필요가 없지만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문제에서 판결일지라도 언제는 특별주택에 가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제3자 허가서를 내라겠지? 생각나죠? 까지. 그 다음에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방문신청 시 필요하더라.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게 하나 있다. 제3호 즉 원칙이 뭐라고 해서 소유권 등기명의자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명의 가등기 말소할 때, 세 번째 바뀌었다 했지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일 땐 필요 없는데 등기필 정보 대신에 세 가지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증 정보 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필요로도 바뀐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제3자 동의 승낙 완료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가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발행부터 3개월. 지금 유효기간 다 3개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매도용은 뭐가 안 된다? 전용할 수가 없다. 매도용은 매수자 이외자한테 못 쓴다 했고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할 땐 본인의 인감을 냅니까? 대리인 인감을 냅니까? 그게 임의 대리면 누구 거라고 했지? 본인 법정 대리면 대리인 거 그렇죠? 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전자신청도 공부해.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 했지? 자연인과 법인만 되고 종중 같은 권리능력사단재단 비법인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대리에 의해 신청할 때 자격자 대리는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본인 것밖에 못하지 타인을 대리할 수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뭐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최초 전자신청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어느 등기소를 가라겠죠? 관할 제한이 없다. 아무 등기소나 가면 된다겠죠?
이때 한번 신청 유효기간이 몇 년 간다 했지? 3년. 이걸 3년 지나면 종료하기 때문에 종료 안 시키려면 연장해야 돼. 연장할 때는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은 다시 3년 늘어나고 3년씩 연장하면 되고 횟수 제한은 따로 없다 했어요. 이게 전자 신청 문제 언급해 줬고 그다음에 각하란 등교한 등 거부하는 건데 사유가 총 11가지가 있다. 1호 2호는 즉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절대적 사유이기 때문에 간과 잘못 보고 등기해도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사유가 된다. 3호 2호는 뭐라고 했지?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유효가 된다 했어요. 그 내용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취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 철회. 누가? 신청인이. 각한 누가 하는 거고? 등기관이. 취하는 누가 하는 거? 신청인. 근데 시기상 제한이 있다 했지? 언제까지? 마치기 전까지. 완료 전까지만 있다. 일괄 신청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적으로 가서 뭘 배워서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하는 것이다? 원시 취득자 단독 신청하는 것인데 의무자가 없죠. 소유자 소유권 보존이 신청인 총 네 가지 중에서 토지 건물에 공통된 건 세 가지고 건물만 해당되는 게 한 가지 있었지. 첫째가 뭐 1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 두 번째가 뭐예요?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때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지? 불문. 주문에 나와있던 이유 중에 나와있던 묻지 않는다. 근데 대장상 소유자라니 공란이거나 비어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경우 누구를 피구로 한다 했지? 응? 국가. 건물의 경우 누구를 피구로 한다 했지? 시장, 군수, 구청자. 이걸 반대로 가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이 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용은 미등기 부동산만을 의미해.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실무상. 그래서 수용에 따라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해당된다. 그 다음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만 된다?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안 된다 했죠. 생각이 좀 나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 벌써. 생각나지? 그건 건물만 된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때 시장 등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실 확인서만 되고 뭐 사용 승인서라든가 임시 사용 승인서라든가 납세 증명 이런 거 일치 안 되는 겁니다.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되더라.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예외적으로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였어 아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이때 처분 제한 등기 뭐가 있다 했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피,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련된 거. 요것만 직권 보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시험에 나와 있던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를 세무관서에 촉탁했을 때 이것도 압류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지만 세금을 안 냈을 때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에 가면 세무관서에서 보존 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직권 보존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작년 시험 문제 이게 까다롭게 나온 겁니다. 계속 얘기해 줬는데도 실제 시험장 가서 엉뚱한 데 체크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존 등기할 때는 뭐가 없다 그치? 신청 정보에 원인과 날짜가 다 없다. 진정명의 회복에선 뭐가 없다? 원인 일자만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가등기 문제 아까 이거 지우기 전에 가등기 청구권을 보장하고 가등기한다. 어떤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거기에 조건기한이 붙어있어도 되지? 어떤 거?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지만 뭐가 안 된다? 종기부, 물권적 청구권, 해지조건부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 부동산 표시, 표제부의 가등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 없다 그랬죠. 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 특례가 두 개 있다고 했어. 어떤 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 신청 경우가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는 공동 신청할 수밖에 없어. 물권명이 생기니까 이때 권리자가 여러 명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했지?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지분만 할 수 있다 했어. 전원명이 할 수 있다 했어. 지분만. 알아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어?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 제3취득자입니까? 종전소유자입니까? 종전소유자. 이거 기억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생기더라. 언제? 본등기 한때. 다만 순위는 가등기 시 기준으로 판단하더라. 이때 중간 처분은 어떻게 한다?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 직권 말소. 다만 당해 전 붙으면 직권 말소 않는다 했지. 양립이 가능하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후순위가 된다 했지. 그래서 그런 가등기와 본등기 절차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등교한 결정처분 부당할 때 불복하는 절차보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등교한 반복하는 이 뭐라고? 거절하거나 해주는 거 두 개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결정.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실행처분. 이러한 등교한이 결정처분이, 등교한이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하면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이게보다 이의신청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등교할 상 소송을 못합니다. 이의신청 제도. 그래서 각하결정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우리가 소극적부당, 실행처분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적적부당. 이 부당한 결정처분에 대해서 소극적부당은 당사자만 불복하지만 적적부당은 등기에 뭔가를 써놨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극적부당은 사유제한이 없다. 29조 11가지 다 됩니다. 적적부당은 29조 1호, 2호 위반, 이 두 가지만 돼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선 당해 등기소에 내라.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신사실 신증거의 이의금지 집행정지력이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신청선 여기다 내라 등기소에. 법원에 이청하지만 직접 가지 말고 요 거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에 한번 봤더니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상당한 처분해서 끝내버리고, 만약 다시 판단해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법원으로 보내라. 3일 이내에 이유서 전부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법관들이 판사가 더 판단하겠다. 그래서 결정 전엔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 등기 할 수 있고, 결정하게 되면 등기 명령하는 것이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 내려주고, 여기에는 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하는 이외에는 더 이상 불복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이의 신청 절차예요. 등교한 결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다 얘기해 준 거야. 여러분들 신청 절차는, 자, 등기는 신청할 때 구두 신청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내면 접수해서 심사를 해서, 이때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만 따져봐. 요건이 불비되면 각하, 하자가 없으면 수리. 그래서 등기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 끝나면 등기필 정보나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요 전체 과정에서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줬을 때의 불복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 기본적인 줄거리를 파악하시고 한번 봐가지고 잘 이해 안 가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민법이 전제가 돼 있어야 각종의 물권법, 즉 소유권의 이전에 관련돼서 원인이 무엇이냐, 상속인지 유증인지 수용인지 진정명 회복인지 이런 표현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민법 공부가 좀 돼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등기에 대해서 오늘 대표적인 거, 권리등기 중에서 보존등기를 했었고, 각종 등기 중에서는 가등기를 정리해 준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아까 밑줄 친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책에서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